점수로 평가를 하자면 몇 점 정도 줄 수가 있을까요? 저 50점이요. 이 방송에서 이런 말 쓰면 모르겠지만 조금 이제 우리들 말로 좀 시체 말로 짜치는 그런 정책들이 많았다. 82점. 2점. 아, 디테일 있게 네. 82점을 주셨네요. 김대현님 한 말씀. 아, 저 김영희입니다. 아, 김대현. 아, 전국 7대 광역시에 사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주관적 행복감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인천이 꼽혔다고 합니다. 오늘 전적 인천 시점에선 청년들의 희망이 되는 인천 청년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사회적인 관계나 감정적인 안정 같은 것들이 크게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다는 것들에 예.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 동네의 어떤 치안이라든지 아니면 깜깜한 이런 밤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내 일상에서 불편한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해결되는 모습이 안 보여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좀 떨어진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두운 뭐 가로등인가요? 예? 가로등이죠. 가로등에 보면 되죠. 예. 무지출 챌린지 유행을 할 정도로 뭐 주머니 사정 좋지 않았던 것은 청년들 더 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김대형 의원님 지난 네. 청년 정책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냥 총평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 크게 잘했다고는 할 수는 없으나 잘할 수 있는 가능성 정도는 엿봤던 한 해 되지 않았나. 노력은 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타 지역에 비해서도 청년 정책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는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예. 저는 좋은 청사진이 그려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점수로 평가를 하자면 몇 점 정도 줄 수가 있을까요? 저 50점입니다. 50점이요? 거의 낙제 수준인 거 아닌가요? 50점이면은? 김용현님 어떻게 점수는 몇 점을 주고 싶습니까? 82점. 2점. 아, 디테일 있게 아, 네. 82점을 주셨네요. 네. 전체적으로 청년들에 대한 그 지원이나 대상 자체가 너무 폭이 좁아요.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도 있고요. 이 방송에서 이런 말 쓰면 모르겠지만 조금 이제 우리들 말로 좀 시체 말로 짜치는 그런 정책들이 많았다. 집중적으로 몇 가지 정도만 해도 그런 거가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뭘 잘했나라고 꼽자면 어떻습니까?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이나 예. 네, 그 드림날의 사업. 인천에서 이제 군대를 가는 친구들한테 상해 보험을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예, 금액은 지금은 크진 않지만 예. 예. 좀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잘 됐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 있잖아요.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응시료에 대한 실비를 1회 정도 10만 원 이내에 지원해주는 그 사업인데요. 정책에 대한 반응이나 이런 거 꽤나 좋았던 반응 사업이었습니다. 금액은 적지만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 청년들은 결국에 내 일상에서 필요한 이런 미시적인 관점에서의 정책들이 조금 더 와닿을 수 있거든요. 예. 올해는 미취업 청년에게만 좀 국한돼서 하고 있습니다. 아, 청년 전문 교육 및 경력 개발 지원 이 사업이 있잖아요. 네네. 이게 조금 어떤 지원입니까? 이것도 좀 설명해 줄 수 있으십니까? 청년들이 요즘 그 시장에서 그 필요로 하는 기술이나 예. 지식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IT나 예. 디지털 마케팅, 뭐 데이터 분석 같은 그 미래 지향적인 분야에서 교육 과정들을 마련했다고 보면 되시고요. 예. 더 좋은 일자리 찾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이게 홍보가 많이 되진 않았기 때문에 예. 예.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뭐 특별한 어떤 결과물이 나온 건 아닌데 뭐 혹시 보완할 점이 있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청년 정책의 방향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가장 인기 있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노동법 관련된 노동교육 이었거든요. 예. 알바 이런 근로자 예. 이게 엄청난 호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의 일상에서 나의 어떤 삶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 빼놓을 수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좀 채울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개발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청년 주거 안정성 강화 정책 이게 어떻게 지원이라든지 앞으로 방향성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인천시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맞춤형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지역은 그 청년들을 위해 그 창업 지원 센터가 필요할 수도 있고, 예. 그죠? 그리고 다른 지역은 더 많은 뭐 레저 시설이나 그 안전한 그런 보행 환경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청년들의 어떤 의견을 직접 듣고 그들이 필요하는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인천시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좀 더 지켜보시면 좋은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네. 인천시 어떻게 평가하고 만족도 있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만족도가 있었으면 전세사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예. 전세사가 이미 해결됐다고 저는 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원하는 주거 안정성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의 부분이 아닐까. 당장 월세를 못 낼 것 같아서 전세 보증금이 너무 비싸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 최소한의 부분 내가 들어갈 수 있고 내가 잠깐 얹혀서 살 수 있는 집
저차가 나에게 자격이 안 된다는 그 상실감 이런 것들을 메워주는 것들이 전 주거 안정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메우기에는 아직까지는 한참 멀었다. 만족도 문제가 아니라 생존 문제까지도 관련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이런 국가의 정책 방향도 그렇고요. 예. 또 그런 부분에서 행정이 못 따라오는 것들, 또 적극적으로 행정하지 못한 것들, 이런 부분이 총체적인 지금 난국이라고 보는 거죠. 예. 시민의 삶에 녹아들기가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뭐 다양한 시선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느끼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 24년도에는 좀 더 피부에 녹아들 수 있는 정책을 더 만들어서 청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한 건 아니지 않느냐, 제대로 못 반영하고 있는 거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만큼 청년의 삶이 어떠한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만족도 지수도 최악인 것처럼 똑같은 양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청년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니즈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을 짜야 되는데 그냥 대체적으로 이러면 되겠지라는 어떤 지레짐작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지난 시정부에 비해서 굉장히 유정복 시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 확실하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대영 의원님께서도 공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공감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제 소신인데요. 예. 인천시의 청년 정책은 나날이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아... 민선 7기 박남춘 시정부보다 유정부 시정부가 훨씬 더 잘하고 있다고 좀 평을 하지만 그 평이 언제까지 갈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청년 정책이 어느 정부든 어느 정권이든 잘했다고 평가하기 되게 어려워요. 만족할 수 없다. 예. 대신 나아지고는 있다. 나아지고 있다? 네, 이렇게 조금씩. 인천의 청년 복지 정책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의견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립준비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고립운동 청년 대두되기 시작하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일반적인 청년들도 알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남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 하나의 또 문제로 이슈되고 있으니 조금 더 기민하게 움직이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물꼬를 트여주는 게 자기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주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청년 나이 얘기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들쭉날쭉하지 않습니까? 또 지방에는 뭐 전남 고흥 경북 봉화 이런 데는요 49세까지 청년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디까지가 청년인지 지자체마다 다 틀리고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강화 이쪽 같은 경우도 실제로 지금 청년들이라고 칭하는 분들이 60대가 많다고 합니다. 예, 그 정도로 굉장히 지금 고령화된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년 연령은 상향함에 따라 또 생기는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청년들한테 지원해줘야 될 금액 같은 경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중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애석하다고 평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애석하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워낙 그 지역 청년 인구가 없으니 그리고 그 정책에 수혜자가 없으니 조금 더 가능한 비교적 상대적으로 그렇게 연령을 올린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불가피하지만 유동성 있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권고하고 있는 청년의 나이 만 18세에서 39세 혹은 34세 좀 어느 정도 권고를 해야 되고 우리 김용 의원님이 말씀하셨고 5분 발언 제가 또 반박했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인천은 그런 부분들에서 옹진과 광화를 제외하고 나서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올릴 필요는 없어요. 거기를 제외하고 다른 지역은 올릴 필요가 없다. 그러면 김용 의원께서는 그 청년 나이를 옹진 강화 말고도 거기 청년 나이를 조금 상향시키자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까? 네네 맞습니다. 초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거에 발맞춰서 상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근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 좀 다시 달라졌습니다. 요즘에 느끼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저출산에 의한 지금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는 건데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청년 연령을 상향해 가지고 그거를 해결한다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지금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출산을 극복해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 그게 더 중요한 문제죠, 사실. 네. 그럼 자연히 이 문제는 좀 나아질 수 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지난해 좀 미흡했거나 아쉬웠던 청년 정책 뭐가 있을까요? 그 청년들의 목소리를 좀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어떤 소통의 창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는 소통 지적해 주셨는데 전 그게 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는 게 있어요. 인천에 이 네트워크가 조금 더 몇 년 동안 좀 말썽이었습니다.
그 청년 정책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 인천시가 조금 더 갈피를 못 잡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들어요. 갑자기 50명에서 1,000명을 늘린다든지 뭐 그런데 그만큼 늘렸는데도 예산이나 담당 인력은 그대로라든지 뭐 갑자기 회의 수당을 안 준다든지 이런 것도 있었고요. 유유기지라는 이름으로 청년 공간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갑자기 그게 잠시 뭐 청년 센터 마루 이런 이름으로 잠깐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건가?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소통의 부재 청년들하고 얘기했으면 이런 부분은 조금 말끔하게 해결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고 물론 이건 다 해결됐습니다. 지적을 했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 다시 정상화됐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과거의 문제를 지금까지 계속 갖고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죠.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는 게 맞는 거고 예. 지금 저는 잘 되고 있다. 네, 아, 판단이 됩니다. 시의회에 청년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이거 한두 개 정도만큼은 정말 우리 청년들이 제대로 이거는 체감할 수 있고 호응이 좋을 수 있는 그런 정책도 만들어보자. 이런 것들에 대한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청년들의 어떤 취업과 창업의 문제에 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돈을 버는 게 가장 목적 우선이거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주거 안정이 되는 게 그 다음이고 그런 어떤 그 다음에 여가 생활이 그 다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거고요. 우리 김용 의원님이 예산을 세워주신 그 정책들인데요. 이처럼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들로 많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김대현 의원님 한 말씀. 아, 저 김용입니다. 아, 김대현. 창업을 관광에 특화되게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이제 그 각종 그 지자체들 보면 청년들이 주도로 하는 사업들이 관광 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인천도 좀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도 이번에 좀 한번 일조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용 의원님 아주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오늘 전지역 시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김용희 의원, 김대영 의원 두 분 출연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전지역 인천시